안녕하세요. 내숭 이야기를 그리는 한국 화가 김현정입니다. 내숭 이야기는 한복이 주는 고상함과 비밀스러움의 착안에서 한복을 입고 격식을 차리지 않은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스무카의 매력을 느껴 동양화를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어릴 때부터 한국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저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들을 거치면서 한국화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무동, 씨름 그런 유명한 그림들만 봐도 정말 위트라던가 섬세한 관찰력 그리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운필 능력까지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쫓고 싶다, 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도 지금의 제 내숭 이야기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무카의 매력은요. 한지 위에 투명하고 부드럽게 자리 잡은 수묵이 주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지의 서걱거림 또한 그리고 또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는 수묵화는 획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을 필요로 한 작업이라서요.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획을 딱 성공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큰 산의 정상에 오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숭 이야기 중에서 아차라는 작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제목은 아차 할 때 그 아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Oops라고도 했지만요. 한자로는 나 아의 모자를 찾자를 썼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주식은 저렴하고 빠른 이런 음식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후식은 더 비싼 걸 먹을까? 이게 정말 아차스러운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빨간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눈을 따라가 보면 커피가 가방 위에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쏟아지는 순간 역시도 아차 싶은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화가로서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하지만 조금 다른 행보들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광고 이미지라던가 아니면 제품의 패키지 이런 마케팅 전략 등에 한국화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어요. 한국화가 음악처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더 오기를 기대하는데요. 노래방 많이 가시잖아요. 전 노래방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노래도 실컷 부르고 이렇게 춤도 추고 놀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말 음악을 정말 즐기다 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나 오늘 스트레스 받는데 그림 한 판 그릴까? 이런 문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 미술이 한국화가 음악처럼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음악처럼 한국화를 향유하고 즐기는 세상을 꿈꿉니다.